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보를 듣고 찾아온 제작진 특명 부엉이 집을 찾아라. 아이고 그 도로가에요. 높게 잘 지어놓은 집이요. 그 집에 가면은 부엉이가 막 온데다 부엉이에요. 수천 마리 돼요. 구경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저보다 더 잘 가봐야 눈으로 봐야 알죠. 동네 주민들에게 부엉이 집으로 통한다는 이곳. 마당에서부터 부엉이 조형물들로 가득한 부엉이 집. 그곳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부엉이 집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부엉이 집입니다. 거실은 물론 부엌에도 온통 부엉부엉. 풍문으로만 듣던 부엉이 집.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인데요. 이 정도라면 부엉이 집으로 인정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부엉이를 좀 좋아하고야 여기 이제 이렇게 부엉이 이제 조형물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해놓고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부엉이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부엉이 수집가 이복동 씨에게 부엉이는 그야말로 복동이. 부엉이한테 방까지 내주셨다고요? 아 예. 이렇게 부엉이 수집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 부엉이를 좀 이렇게 별도로 좀 보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엉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부엉이 방입니다. 와, 이게 다 부엉이라고요? 부엉이 모양의 컵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부엉이 조각품까지. 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나 많은 부엉이를 수집하게 되셨을까요? 부엉이는 제가 10여 년 전에 진짜 엄청 큰 수리 부엉이를 봤는데요.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눈이 노랗고 새콤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부엉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부엉이를 좀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 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와 부엉이의 사랑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뜨겁게 열애 중이랍니다. 부엉이 없는 공간이 지금 안방하고 아들 방이에요. 그것만 없어요. 그리고는 뭐 차츰차츰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샀어? 이거? 어. 뭘로 샀는데? 사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 줬는데? 아니야, 이거는 싼 거야. 네. 됐습니다. 하긴 부엉이 사랑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엉이를 보여주고픈 마음에 작년에는 아예 집 바로 옆에 부엉이를 테마로 한 카페까지 오픈하셨다는데요. 부엉이를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셈이죠. 1층에는 주로 이제 1층에 배치한 건 주로 이렇게 그 생활용품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2층에 있는 부엉이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부엉이를 배치를 했고요. 3층에 있는 부엉이들은 이제 그 주로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힘 있고 이렇게 파워풀한 부엉이들로 배치를 했고요.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부엉이. 새해 맞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부엉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들리셔가지고 한번 구경 오시면 좋겠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 해외에서 구해온 물건들도 많다 보니 희귀한 모양의 이색적인 부엉이 조각품들도 이 카페에 오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호감이 가고 보기 좋습니다. 눈 호강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 부엉이 그냥 TV에서 보던 부엉이하고 우리가 실제 부엉이하고 여기 오니까 세계적인 부엉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많은 부엉이들 중에서 부엉이 수집가 이복동 씨가 꼽은 최고의 부엉이는 무엇일까요? 그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앞에 설치되는 그 가족 부엉이, 엄마, 아빠, 딸, 딸, 아들. 일단 그 작가님이 한 3년 4개월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특징 있게 부엉이 눈은 문고리로 만들고 부엉이고 깃털은 숟가락하고 그 나이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엉이 카페만 오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부엉이를 많이 수집했는 것 중에서 일단 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엉이를 테마로 한 카페답게 부엉이와 관련된 커피와 디저트도 판매 중이라는데요. 부엉이 카페를 대표하는 대표 메뉴입니다. 거기다 카페에선 부엉이 관련 노래까지 틀어준다니 이만하면 부엉이의 매력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일단 12월 말로 정례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부엉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부엉이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니까 부엉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시고 부엉이 카페 놀러오세요. 부엉 부엉. 울진의 멋진 부엉이 박물관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의 부엉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용은 그 이름만으로도 신성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동물인데요. 춘천 곳곳에 용과 관련된 지명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춘천에서 용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가는 길. 그곳은 바로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소양강댐입니다. 1973년에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데요. 소양강댐 건설로 만들어진 소양호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산속에서 만난 깊고 푸른 호수만으로도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려볼 만한 풍경입니다. 분지인 춘천에서 소양강댐은 일출을 맞는 명소이기도 한데요. 지난 1일에도 많은 이들이 소양강댐을 찾아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목의 작은 마을. 소양강댐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치게 되는 마을인데요. 바로 이곳에 용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 드러나는 거대한 형상. 와, 정말 용이네요. 여의주부터 날카로운 발톱, 비늘의 모습까지 영락없는 용입니다. 크기도 무려 5m나 되는 초대형, 마을의 이름도 용너미 마을. 이게 저 춘천시 사업으로 소양댐에서 마을 기금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용너목길을 상징하는 뜻으로 용머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용너목길은 지금 그 소양댐의 지그재그길로 해서 용이 승천하는 길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생태공원까지 들어가서 보고 또 행사를 합니다. 항상. 댐의 경사면을 따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길을 낸 용넘이길. 모래와 자갈을 쌓아 만든 댐 가운데로 산책로를 조성했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승천하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용넘이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댐 하단에서 상부까지 갈지자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댐 정상은 물론이고 댐 아래로 펼쳐진 마을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용넘이길은 벚꽃 피는 봄철에 딱 하루 개방되는데요. 행사가 아니더라도 매일 밤 이어지는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용이 떠난 자리를 수놓는 듯한 아름다운 불빛. 매일 저녁 2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풍경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 용넘이길의 풍경과 댐의 수로까지 낮과는 또 다른 밤의 풍경입니다.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50년이 됐는데요. 용넘이길은 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길입니다. 댐 아래에 위치한 천전 오리를 용넘이 마을로 부르며 2018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용동상인데요. 용 동상과 함께 새해마다 고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달리 동상의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용 동상의 곳곳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전 이장님 저 이종철 씨 이가 이거 범인 잡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게 또 여기 파괴가 돼 있어요. 그 범인은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뭐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이 세 번 정도 오다가 저한테 바로 걸렸죠. 예.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사는 게 용납질 안 해가지고 그걸 뭐 또 경찰서에서 교도소에다 놓으면 뭐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현 이장님이 수자원이나 읍사무소에 그래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중이죠.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용무리를 원 상태로 좀 올해는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왜 저렇게 됐느냐 하면 자꾸 아주 답변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데 아직도 외부에서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가 용띠니까 총용띠니까 이제 잘해서 상징적으로 뭐 영원히 이제 보존해서 잘 유지하면은 되지 않을까. 훼손되지 않고 더 멋진 용의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올해 보수를 계획 중이라고 하니 곧 더 멋진 모습으로 용넘이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어떤 곳에 용이 살고 있을까요? 이 동양에서 용은 물을 다스리는 수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천이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춘천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용화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뱀과 진해가 싸우다가 뱀이 이겨서 용으로 승천했다. 그래서 용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요. 또 그냥 지명적으로 보자면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산 중에 이제 대룡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룡산은 지리지를 보면 모두 또 다른 이름으로 염해압산이라고 표기를 해요. 너여, 늘매, 누르랍 이 세 가지가 다 지명에서 좀 크거나 넓은 곳을 말할 때 쓰는 느르라고 하는 지명과 어원을 같이 해요. 또 하나는 염해압산에서 매를 우리 용의 고유어인 미르와 어원을 같이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대룡산과 염해압산은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죠.
의암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백로주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그 섬의 첫머리에 그 신용연이라고 하는 여울이 있었어요. 신용연은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용이 사는 연못이란 뜻이죠. 그 용이 그 물을 다스리고 또 구름을 모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춘천에서 큰 가뭄이 들 때면은 그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기우제를 가장 먼저 지냈던 곳이 바로 신용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암댐 때문에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다 숭벌되어 버렸죠. 소양댐에 가다 보면 있는 용너미 길은 소양댐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용이 구불구불 가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유래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용은 어쨌든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춘천을 뭐 수호하는 신으로서도 볼 수 있겠죠.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실제로 춘천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다만 어찌됐든 춘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좀 비는 마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용과 관련된 뭐 지명에 좀 투영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룡의 해를 맞아 춘천 곳곳에 있는 용을 찾아본 오늘. 작은 마을을 지켜주는 용에 담긴 것은 이웃과 함께하며 풍요로운 내일을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는 샘밭장터에서 새해 소망을 들어봅니다. 온 가족 다 건강하고 뭐 다 그럼 좋죠 뭐. 그 바람이 없어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싶어. 삼바 장터 활성화도 생기고 장사 좀 잘 되겠끔 그거뿐이에요 저는. 마을의 안정과 뭐 같이 응?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힘찬 기운을 전하는 용과 함께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전북소방 드론팀 스테이 업이에요. 완주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전북소방 드론팀 스테이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소방관 소방교 김무영입니다. 유압 전개기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관은 저에게도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2018년 봄에 고성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고성소방서 직원분들하고 화재진압을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명검색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서슴없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멋진 소방관이 한번 돼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전역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됐고 운이 좋게 곧바로 합격을 하게 되어서 소방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3공수 여단에서 약 5년, 22사단에서 약 4년, 총 9년간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 또는 소방관이 꿈이었는데 양쪽 두 개 다 모두 꿈을 이룬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출동 현장에서 인명 검색, 인명 구조 를 담당한 업무를 하고 있고 소방 드론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북 소방 드론 팀인 스테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영 반장 오늘 훈련 있다고 안 했어? 아 예, 오늘 익산에서 합동 훈련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안전에 유의해서 드론 촬영하고 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잘 있었어? 아, 네. 아 형 오늘 날 춥네요. 날씨가 오늘 네. 좀 별로네. 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지. 저희 드론팀이 월 1회 훈련을 실시하는데
오늘은 순환 구조팀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산악 수색하고 수면 일대에 수색하는 훈련을 실시하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두 조로 나눠가지고 우리 무영이하고 정민이가 이제 승돌이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마네킹 수색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한번 화면에 AI 객체 탐지하는 모습도 같이 저희 팀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테이업은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소방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9월 8일에 창단되었습니다. 각 소방서 소방 드론 운용자분들하고 각자 개인 기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북 소방에는 각 소방서마다 소방 드론이 배치되어 있는데 화재 현장이라든지 실종자 수색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재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고 현장 지휘관의 눈이 되어서 전체 현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이 보는 눈보다 높은 곳에서 넓은 곳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높은 효율로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영이 형, 이거 채널 아까 확인해봤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네. 저도 처음에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면 같이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서치가 장착돼 있어서 서치가 또 나오네요. 야간에도 이걸로 좀 활용하면 수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소방 드론 화면으로만 보면 저희가 수색할 때 놓치고 지나갈 부분이 종종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AI 객체 탐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볼까, 실종자 수색할 때 조금 더 찾을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외국 영상도 한번 찾아보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구조 대상자가 드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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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방서 근처 인적 없고 넓은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한 시간씩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엔진 모터를 사용하는 RC 헬리콥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웅장하고 소리도 커서 와, 이거 조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 시절 때 대대급 무인기 통제관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무인기 드론 종류가 세상에 많이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론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이제 비번 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드론이 좋아 내가 좋아라고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와이프가 영순이고 그에 버금가게 드론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세트는 저희 소방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인보호 장비인데요. 드론도 공기호흡기 세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훈련하느라고 고생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밥 맛있게 먹자고. 네.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쌈밥을 찾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맛과 건강을 두 개 다 챙길 수 있는 메뉴가 쌈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해가지고 제 김무영 반장을 통해서 드론에 입문을 하게 됐고 같이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전라북도 대회도 해보고 하면서 스테이업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에 있어서는 제 스승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장 활동을 하는 저희 구조대 팀원 스테이업 드론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혼자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각자 다른 채소가 하나씩 모여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쌈밥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든든하게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드론 자격증의 마지막 단계인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주 임무인 구조대 업무 그리고 스테이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북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안전은 스테이업이 최신입니다. 스테이업, 스테이업, 파이팅!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 MBC 브러브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값진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절 받으세요. 아우, 정말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대박나시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춥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겨울철 별미 바로 이 집입니다. 오,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눈길을 사로잡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대방어. 대방어 드시러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와, 나 정말 정말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네. 예, 아니 크기가 너무 큰데, 예,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13kg 정도 나가요. 13kg? 네. 예, 직접 가까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꺼내 드릴까요? 아, 예, 예. 네. 와, 오, 힘이 짜! 드디어 실물 영접. 겨울철 별미 특대방어입니다. 갓 잡은 대방어 해체 쇼 들어갑니다. 기름기 가득 꽉 차오른 속살 보이시죠? 이 특대방어, 예, 어디서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동해에서 매일매일 작업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동해에서, 예. 야, 이 두꺼운 살에서도 그 동해의 그 엄청난 거센 파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일반 대방어하고 뭐 특대방어, 뭐 방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방어는 7kg 이상을 대방어라고 하시고요. 이제 10kg 이상을 특대방어라고 많이 하세요. 이 특대방어, 예, 이맘때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먹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기름도 많이 차고 살도 많이 차고 좋아요. 빨리 먹고 싶네요. 빨리 먹고 싶네요. 2월에서 6월이 번식기인 방어는 알을 낳기 위해 지방과 살을 지우는 1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부위별로 손질한 대방어 회 세팅하고 가리비탕과 싱싱한 각종 해산물까지 특대방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특대방어 한상이 떡하니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특대방어가 부위가 정말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일반 생선 손질할 때 뭐 칼질할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식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께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특대방어 먹는 그 방법,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기름기가 적은 어깨살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배꼽살까지 순서대로 드시면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크기도 크기만큼 효능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예, 그 효능이 있다면요. 그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좋고요. 이제 영양가가 가득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이 겨울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정말 정말 귀한 이 겨울철 별미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특대방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대방어 한 점 간장에 톡 찍어서 입안에 넣어보니 녹는다 녹아. 신선한 두께감 있는 그 육회를 씹는, 예, 그런 식감이랄까요. 아, 고소함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예, 그 식감도 식감이지만은 그 풍미가 입안에 가득 찹니다. 아, 이래서 방어 중에 대방어, 그 특방어라고 하는 거, 특대방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갑입니다, 갑.
이번에 새콤한 묵은지와 함께 먹어보고 김에 싸 먹어도 환상궁합. 한 입 먹을 때마다 쫀득쫀득 찰기가 느껴지는 감동. 초밥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담백하니 그 식감이 아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아, 지금 막 호사라 호사. 이게 호사구나. 예. 어, 이게 뭐예요? 특대방 머리구이 나왔습니다. 아차, 제가 깜빡했네요. 예. 이 머리구이를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구이 크기가 크기가 어마죠. 어마하죠. 어마합니다. 예, 예. 얼굴만 한다. 와.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머리구이 타임. 아, 머리구이는요, 예,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예, 예, 더 고소하고 겉은 바삭하니 속은 촉촉하니 겉바속촉. 예, 그리고 그 식감 자체가 예, 닭고기처럼 예, 쫄깃 쫀득쫀득하다고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겨울철 별미 여러분들,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특대방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별미는 오! 빙고! 과메기! 아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과메기 향이 가득 느껴집니다. 아우, 추워. 예. 아, 겨울하면 또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지, 맛있지. 과메기, 아. 주문하시겠어요? 네, 예. 과메기 맛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메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즉시 주방에서 과메기 손질 스타트. 과메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예쁘게 세팅하고 미나리, 쪽파, 물미역, 각종 해초까지 듬뿍 올려주면 푸짐한 과메기 한상 완성. 과메기 아트네요, 아트. 야,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과메기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이 효능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과메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 좋고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나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과메기가 또 비린내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구룡포 덕장에서 이렇게 공수하신다고 했어요. 네, 또 이유가 있습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 신선한 이유는 이제 매일매일 덕장에서 공수를 해오거든요. 물론 대량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쓰면 편하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두고 판매를 하면 기름이 산패가 되면서 맛도 떨어지고 또 그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맛있는 시점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매일매일 받아서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다른 과메기 상하고 조금 뭐 차별화가 돼 있다는 게 해초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해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뭐 비만 예방에도 좋고 또 이제 몸속에 또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과메기랑 같이 드시면은 약간 그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또 재밌고 맛있고 그 입안에서 아주 풍부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쌈채소 위에 취향껏 김, 쪽파, 해초를 올리고 한 입에 왕! 와우, 눈이 번쩍 뜨이는 이 맛! 아, 너무 맛있네요. 예, 구룡포 덕장에서 공수한 그 과메기라서 그런지 비린 1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꼭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이 다양한 해초들하고 채소들하고 쌈을 딱 싸먹으니까 입안에서 바다의 풍미부터 해서 톡톡 터지는 그 상큼함의 그 식감이 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쫀득하고 고소한 맛에 신선한 채소와 해초의 식감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환상 조합입니다. 과메기 때문에 제가 호사나 이런 호사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 과메기 바로 공략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 이게 저 집에서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예, 방법이 없을까요? 손님들이 이제 요새 뭐 캠핑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집에서 네. 배달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드시는 것처럼 똑같은 구성으로 푸짐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저희가 포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워질수록 포장 배달도 인기 만점. 포장 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예.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잖아요. 이럴 때 뭘 먹을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뭐 먹어야 되나요? 과메기 드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뭘 먹을지 고민이시라면 과메기 먹으러 오세요. 최고의 보약은 제철에 먹는 음식. 겨울철 건강별미 대방어 과메기 먹고 올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내세요. 순천 상사면 조용한 마을에 그림책으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림책 카페를 준비하는 박은희 씨가 이곳의 주인인데요. 평생을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후 그림책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꽃 생산을 하고 꽃 교육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또 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보유하는 이런 활동이 사람들 심성으로나 지구를 위해서나 아주 좋은 일 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림책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그림책 또 꽃 그리고 또 기후 환경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림책 활동가이자 그림책 살롱 모임의 구성원인데요. 교사, 주부, 도서관 활동가 등 저마다의 삶을 충실히 살아온 이들이 그림책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서 그 싱킹맵이라는 걸로 이 생각을 이렇게 퍼뜨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거든요. 그 그림과 이야기를 통한 어떤 자기 경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사유가 굉장히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연결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게 그림책 활동가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읽기 시작할까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외삼촌네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셨다면서요. 리디아가 할머니한테서 배운 그 생명력을 가지고 황폐한 곳에 가서 꽃과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와 데스,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모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 수명이란 게 있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식물과 동물의 수명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면서 그 수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죽음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직면할 때 살아있는 삶을 더 살게 되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단어 죽음. 하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비하고 그럼으로써 삶에 더욱 충실하자는 게 그대함 운동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늙음. 외로움, 점점 인간 관계가 좁아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궁리하게 된 거예요. 잘 살아보려니까 어우러져야 하고 동화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 밭을 곱게 만들어 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햇볕을 쐬주거나 바람을 쐬주거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고 아 나의 죽음이 언제라도 올 수 있구나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 만남이 계속 깊어지면서 다양한 그림책으로 확장이 되고 삶이 다양한 삶에 대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배움이 다른 어떤 배움과 비교할 수 없게 어떤 서로의 경험이 압축적으로 공유되는 데서 오는 어떤 큰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리디아의 정원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질문지를 이 질문이 나에게 지금 되게 의미 있다 이런 걸 선택해서 발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림책 살롱 모임에선 매주 다양한 그림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같은 스토리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데요.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삶의 깊이를 배우게 됐고 통찰력과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생각의 유연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사람에 대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단절됐던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역지사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글을 몰라도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으로 사람을 치유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은 거기에 잠깐만 살짝살짝 던져주는 거고 그래서 그림 자체에서 주는 놀라운 힘으로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누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모르시는 분도 글을 읽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같이 다 연결되면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림책 활동가들. 오늘은 순천 상내마을 어르신들과 그림책을 매개로 놀아볼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소망도 빌고 지난해 액땜도 하고 그러자고 동지팥죽을 써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동지팥죽 써먹는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림책 정담회하는 친구들이 함께 그 하지만 할머니 연극으로 보여드리고 재밌게 한판 놀면서 새해를 그 희망차게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자고 오늘 그림책 정담회 친구들도 함께 모였네요. 제목도 정겨운 그림책 모임 덕분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뜨끈한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드셨으니 이제 그림책과 만나볼까요? 할머니는 98살이지만 아주 건강했어요. 고양이는 아주 씩씩한 수컷 고양이였어요. 할머니, 낚시 함께 가요. 하지만 난 늙은 할머니인걸. 할 수 없이 고양이는 혼자 씩씩하게 낚시를 하러 갔어요. 넌 정말 낚시를 잘하는구나. 헤엄쳐서 잡니? 할머니가 99살인데 항시 자기는 할머니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생일날 초를 5개뿐이 없어서 그 5개로 한 거죠. 그래서 5살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내가 5살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뛰어들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어렸을 때 했던 대로 따라 돌아간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은 젊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젊으면 행동도 젊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 글이나 그림을 보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들리지 않는 분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정적이어가지고 재미라는 게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역할극, 간단하게 역할극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5살 아이로 돌아간 하지만 할머니처럼 상내마을 어르신들에게도 활기차고 유쾌한 일상이 펼쳐질까요? 나는 5살이 안 되고 20살이 되면 20살에 나가서 결혼을 해갖고 20살에서 부산서 요리 왔거든. 요거 시가집이야. 요거가. 그러니까 그거의 책으로 좋았지.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갖고 내가 아까 그 하는 걸 보고 진짜 아닌가나 마음이 아이는 찡하대 눈물이 나대요. 네, 진짜 아이가 5살로 돌아간다면
더 부모한테 더 잘해 잘해주고 싶고 한 분 한 분의 그 생각을 들을 때마다 놀랍고 그 말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계산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그림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주위를 보는 시각을 성장시킬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 키우는 일과 또 그림책이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일이라서 그림책 카페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에 위로를 얻고 싶은 사람, 친구가 아닌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의 그런 위로도 얻고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